짠. 그냥 키고 가려고요. 고마우니까 키고 가야 되겠어.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그냥 너무 빡 나가가지고, 예. 네, 아까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끝내고 지금 이제 사무실 가서 또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아, 고마워요. 모두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고마운 사람들 다 얘기했는데, 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귀엽다고? 나 안 귀여운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배터리가. 네, 연습이라고요? 네, 약간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고마워요. 자. 네. 어, 러시아다. 어, hi from Russia.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지금은 태연이 영상이 나오고 있죠? 보조 배터리, 예, 네, 지금 15%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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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연습실을 향해 가는데, 네, 다들 진짜 고마워요. 오늘 너무 기쁜 날이네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멤버들도 고맙고. 아, 인디아에서도.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연습실이에요. 연습하러, 네, 연습하고 내일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아, 이리 오메데또 라고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연습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갈게. 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이거 반대로 반대로. 우와, 야,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스태프들이 해주셨어요. 다 같이 1위 축하합니다. 어, 그 소감을 일단 아까 다 감사한 분들을 얘기했고. 일단 묵묵히 뒤에서 좋은 음악 또 만들어주시는 오 꺼졌어 오 우리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멋진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세 가지 프로덕션의 김현수 감독님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나 진짜 이야기 많이 한다 또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해준 또 우리 창민이 너무 고맙고 또 최정희 센터장님 감사하고 조우철 실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 막둥이 매니저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의 대장 혜민이 감사하고 또 우리 다나 우리 다나 이쁜 다나 매니저 고생했고 우리 또 우리 남자 막둥이 매니저 나이는 막둥이는 아니지만 나보다 동생이니까 우리 성현 매니저 너무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해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저의 매니저가 아닙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까지 했었을 때 호준이라고 이호준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호준이가 이걸 볼지 모르는데 호준아 너도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다 형이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회사 식구들 또 후배님들도 너무 응원해줘서 고마웠고요. 네. 네. 진짜 이거 다 고맙네. 네. 그리고 진짜 다 또 우리 보아 이사님도 힘내라고 항상 응원해서 감사하고 강태형님도 감사하고 써니도 너무 응원해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수만세님 아까 통화했거든요. 너무 네가 너무 고생해서 열심히 해줬다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묵묵히 또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 직접 해주시면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이성수 대표님이랑 타조님 대표님도 감사하고 너무 많은데? 감사할 쌤 너무 많은데? 너무 무엇보다 우리 찐친분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돌려야 되구나. 그리고 사실 오랜만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후배님들하고도 인사를 이렇게 오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무대 보면서 좋은 이야기 해줬는데 진짜 많은 후배님들한테 되게 좀 감동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후배님들이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오래오래 하는 선배 아티스트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페루에서도 We love you from 페루. 고마워요. Thank you. 네. Thank you guys. 皆さん 오멘또 谢谢 거꾸 맘마나카 뭐야 써니야 뭐야 써니야 고마워 써니가 또 이렇게 써니야 보고 있구나 고마워 써니야 그리고 맞다 동해 은혁이도 고마워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고맙고 또 아까 우리 출연해준 모든 배우님들 감사하고 이제 희철이 형도 고맙고 또 같이 그 방송 활동했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대상 받은 줄 알겠어. 근데 어떤 대상보다 이번 앨범이 좀 값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거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될 테니까 앞으로 또 윤호윤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동방신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팬 여러분들은 본인 자신이 제일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우와 루아르 축하한다.